프롤로그. 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루기 어렵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너무 비쌉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니 돈 걱정은 커져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질문에서 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질문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 집 마련과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질문을 아직 못 찾았다면 찾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대상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보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부터 물어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어디에 사야 하나요? 라고 묻고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무슨 주식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당장 물고기를 한 마리 잡는다고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테슬라 주식을 추천합니다. 두 배나 올랐으니 빨리 사라며 선심 쓰듯 조언합니다. 서둘러 테슬라 주식을 연초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나스닥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올해 초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는데 거의 2배 올랐으니 빨리 사라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테슬라 주식을 팔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될까요?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부동산이 최고야. 금매 나왔다는데 한번 알아볼까? 하며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진 않았나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가 왜 상승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을 질문해야 합니다. 변화가 빨라지면서 어떻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방법을 익히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성취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취는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방법을 모르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을 마르게 합니다. 방법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수록 지식보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에 그치지만 방법을 질문하고 지혜를 추구하면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미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행동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은 그만 멈추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장기가 지난 어른에게 키가 더 자랄 수 있다며 성장 촉진제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키는 안 자라고 배만 나오게 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산시장에서 지식을 채점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주는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ROE를 몰라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잘 몰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지나치게 지식에 열중합니다. 지식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조바심을 냅니다. 유튜브를 보고 모든 뉴스를 꼼꼼히 챙깁니다. 투자 성과는 어떠십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누군지 몰라도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산시장에서의 성과가 운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운이고 자산시장은 분명 운으로 움직입니다.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세계 5대 부자들의 재산은 2배 증가했지만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억만장자들과 50억 명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억만장자들만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만큼 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상승했을 뿐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한 마이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는 아직도 무주택자입니다. 지식과 지혜 그리고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종류가 다른 것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외과 전문의인 아툴 가완디는 말합니다. 나는 의과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 지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늘어날수록 덜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행동은 사는 것입니다. 사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지 않는 것이 투자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사지 않고 주가가 두 배 오른 주식을 사지 않는 것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지 않는다면 투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높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사기 위한 행동입니다.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야 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이 없다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하락하자 이제는 무리하게 빚을 얻어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에게 영끌족이라며 비웃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본질과 마주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실패했고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공할 차례입니다. 어려움과 실패는 향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잘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응원의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한 성공은 충분히 검증된 방법입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에서 잡힌 포로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8년 동안 포로로 지내며 온갖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아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온 스톡데일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나가게 되겠지, 새해가 되면 풀려나겠지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지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낙관하게 되고 자만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가 힘듭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의 실패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전망보다 현실에 집중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이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로 성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출발합니다. 출발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질투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불안과 우울화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친구와 친척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코인으로 돈을 벌면서 우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조급해집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결코 성공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의 공통 요인에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이광수